저의 모토는 무조건 제가 행복해야 한다예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라는 주의가 저는 크고. 안녕하세요. 선수영재TV의 슈니 아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도하는 컨텐츠 준비를 해봤는데요. 찾아가는 육아 인터뷰입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보통의 육아 현장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다들 육아를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의사 형제다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와닿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서 실제로 육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현장 취재하는 거를 이번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게스트는요, 아무나 모시긴 좀 그렇잖아요. 13만 인플루언서이시자 주로 유아식 영상을 만들고 계신, 그리고 곧 세 딸 엄마가 되시는 도림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제 또 뱃속에 한 아이를 품어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될 인플루언서이자 그리고 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도림맘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이 책 저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와서 사인도 받았어요. 네. 사실 제가 소개를 따로 안 드려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는 인스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진짜 유명하신 인플루언서이자 작가님, 그리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아이를 아직 한 명 키우고 있지만 둘 플러스 곧 한 명까지 키우시려면 정말 바쁘실 텐데, 그냥 일상생활만 해도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게 되셨는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상상 속으로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 여유를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웬걸? 애는 맨날 울고 겨우 재워놓으면 이유식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저도 많이 피폐해졌고, 또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너무 멋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만 이렇게 초췌해져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자 생각해서 아이를 재우고, 아이가 먹을 걸 빨리 요리했어요. 빨리 요리를 해서 이 요리를 하나씩 두 개씩 인스타에서 처음에는 사진으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 레시피를 보고 따라해 주셨고, 또 많은 아이들이 이거를 잘 먹으니까 그 후기를 듣고 제가 너무 이제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대충 올리면 안 되고 매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시도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아이를 돌보다가 힘들어진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분은 휴식을 더 찾을 수도 있고, 도림맘이나 아니면 저도 뭔가 더 활동을 하면서 그걸 좀 극복한 것 같아요. 근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풀어낼 수 있지만 몸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어디서 원동력을 얻어서 활동을 계속 왕성하게 하시는 건가요? 사실 제가 저 혼자면 그냥 누워버리면 되고 포기하면 그만인데, 이게 아이가 생기니까 정말 이 아이는 제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책임감이 생기고, 나 하나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더 강해져야겠구나라는 책임감이 제 마음 가운데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이를 보면서 훌륭한 아이로 키워야겠다 이게 아니고, 적어도 얘가 먹고 싶은 거 해주면서 이 아이가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진짜 책임감 하나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틸 수 있다고 해도 진짜 이건 힘들다. 이건 힘들다. 이거 너무 많죠. 사실 너무 많고, 애가 그냥 말 못하고 울 때는 얘를 두고 뛰쳐나가고 싶은 적도 너무 많고, 근데 가장 그래도 큰 힘이 됐던 건 아무래도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육아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새벽에 6시에 나가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빨래라도 개주고 나가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됐고, 절대 육아는 혼자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혼자 할 수 없고, 아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도와줬던 게 저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인플루언서의 삶을 보면 되게 화려한 면을 보지만 사실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극복해내고 계신지, 또 어떤 게 힘드신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럼 남편분 말고 또 다른 또 도움을 받는 게 있으실까요? 친정엄마
엄마가 등원은 도와주시고 저는 왜냐면 사실 이 인플루언서 말고도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애들이 일어나면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는 것까지 네. 제가 하고 출근하면 엄마가 등원만 해주시고 이제 다시 하원은 제가 다시 복귀해서 하원하고 이제 저녁부터의 생활은 다시 제가 이어나가고 있어요. 사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슈니도 이제 어린이집 다니면서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저희도 휴식을 하고 아이도 집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또 맞아요. 추가로 더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도 너무 고마워요. 맞아, 진짜 어린이집 선생님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법 중에 꼭 엄마랑만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본인이 너무 힘든데도 아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오롯이 혼자 그 견디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체질적으로 잘 맞으시는 분들이야 그래도 되지만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주변에 꼭 도움 요청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림맘님의 가족들이 가지고 네. 있는 육아 철학 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저의 모토는 무조건 제가 행복해야 한다예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라는 주의가 저는 크고 왜냐면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늘 저의 감정은 아이한테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속상하면 아이한테 속상하다고 말을 하고 화가 나면 화도 표현을 해요. 뭐 물론 조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도 저한테 아 엄마의 감정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늘 그냥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고 아이가 없을 때 어린이집에 갔을 때 최대한 이제 스트레스를 저만의 방법으로 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내가 행복해야 결국은 이 행복을 전달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감정이 상하면 얘는 결국 감정 쓰레기통이더라고요.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래서 저의 모토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야 한다이고 그래서 제 레시피들을 보면 엄청 쉬워요. 맞아요. 전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일단 주방에서 스트레스 받았어. 만드는데 막 어려워. 근데 애가 안 먹어. 너무 막 화가 나고 짜증나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쉽게 만들고 애가 안 먹어. 그럼 그냥 버려. 왜냐면 나 쉽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버리고 뭐 내일 또 만들지 이런 마음으로 좀 요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진지한 질문인데 네. 활동을 하시면서 되게 많은 어머님들하고 소통을 네. 하시잖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 힘들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이유를 혹시 전해 들은 바로는 네. 어떤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저도 이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보가 엄마들을 더 너무 혼란스럽게 하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또 타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이한테 저렇게까지 하는데 난 부족하구나라는 감정을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느꼈으면 하는 건 저 사람도 해내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를 주는 게 또 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가끔은 눈 감고 귀 닫고 좀 정보를 차단하고 나 자신을 믿고 아이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아요. 되게 소중한 말씀이신데 사실 도림맘님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그냥 대단해 보입니다. 최근에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네. 여행 가셔서 또 이렇게 직접 요리하시고 네. 되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막 맞아요. 진짜 슈퍼맨이고 누구는 막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해내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네, 요즘 워킹맘들도 많으시고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아이 키우면서 부업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네. 성공한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요즘은 사실 뭐 엄마든 아빠든 아니면 미혼하신 분들이시든 부업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제 진짜 엔잡러 시대가 됐고 그게 꼭 돈을 버는 수단은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다른 나를 또 나타낼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꼭 그게 돈이 연관되지는 않더라도 내가 잘하는 거 하나를 꾸준히 기록하고 계속 해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결과물이 저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뭐 이런 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그건 남 얘기 같았고 성공했으니까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조금은 되더라고요. 물론 힘들겠지만 귀찮지만 눕고 싶겠지만 그런 시간에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뭐라도 해보시는 걸 전 정말 추천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좀 준비를 하면서 미리 우리맘님께 팔로워분들께 이제 소아과의사한테 궁금한 거 좀 네. 질문을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 영상에 녹여내려다가 따로 영상을 도리마님 네. 채널로 만들어서 올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둘이 여름철 건강한 아이 간식 네. 영상도 찍었으니까요. 이것도 업로드되는 거 꼭 기대해 주시고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되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신 도리맘 배은경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 아시죠? 이유식 영상도 이전에 많이 했었고 네. 요리 영상도 많이 했었는데 관심이 많이 받지 못했어요. 네. 근데 저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영상을 계속 하고 싶은데 도리맘님 채널과 네. 함께하는 기회가 앞으로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허락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